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낚시 오고 왔다가 오늘 풍장어 3마리 하고 쫄복 한 마리 잡고 땀 찍찍 흘리고 고생하고 왔습니다. 아 진짜 그 감성이 좀 크면 잡을라 했더만 왔다 정말로 잡기 힘드네. 오늘이 7월 말일입니다. 7월 달한달 수고 많으셨어요.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은 8월 달이지 않습니까? 8월 달은 7월 달보다 더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무더위도 잘 이겨나가고, 아무튼 좋은, 한달 시작하시고, 재미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바이바이. 자연산 민어입니다. 수치예요. 석작대기도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회로 썰어 드시고요. 껍데기하고, 뺐다고 보내드리니까, 뼈는 맑은 탕으로 드시고 껍질은 뜨거운 물에 대체하고 찬물에 넣어서 물기 제거하고 썰어 드십시오. 자랑이 병어입니다. 손질해서 보내드리고요. 머리 떼갖고 이렇게 안에 깨끗하게 닦아갖고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은 뼈나 또 초무침, 또 조림 구이하시고 말려갖고 반찬하시면 돼요. 3kg에 27마리로 맞춰서 보내드리고 크기 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젓입니다. 뭐 밴댕이랑 뭐 황석어 이것저것 뭐 북새우 섞여 있고요. 소금은 국내산 소금 25% 들어가 있어요. 6개월 정도 숙성시켜갖고 바로 잡수셔도 됩니다. 맛 보십시오. 그리고 보관은 그늘에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국내산 천일염입니다. 천일염 1획 확인 보이고요. 자, 이것은 하이도 소금이에요. 소금 입자가 굵고 좋아요. 그 소금은 봄소금이 좋아요. 장마지기 전 소금. 그 참고하시고. 이게 무게가 20kg거든요. 20kg인데, 간수가 빠지니까 20kg 약간 안될 수도 있어요. 그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지입니다. 대낙지예요. 어저께 일요일 날, 7월 28일이죠. 제가 무게 재고 마리수 재가지고 바로 냉동 넣었어요. 받으시면은 삶아갖고 드시고 또 야채 넣어갖고 볶음으로 드십시오. 그 낙지차 담으셔도 되고요. 황석어입니다. 대급박 띄어불고 소금간 약하게 갖고 말렸거든요. 받으시면은 간장 좀 넣어갖고 조림으로 드시면 맛있어요. 방건조 참죽입니다. 마리당 15cm 내외에요. 이게 큰 씨알이 아니에요. 작은 씨알입니다. 100마리에서 105마리, 왜냐면 숫자를 잘못 쓸수 있으니까 해갖고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소금간 해갖고 말렸어요. 그래서 받으시면 약한 불에다 구워서 드시면 맛있어요. 씨알 작아서 맛이 없다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뭐, 이게 팔려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이 가격 대비 비교해서 뭐 구워 먹으면 진짜 먹을만 해요. 병어입니다. 소금간 해갖고 말렸으니까 받으시면은 약한 불에 구워서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면 돼요. 병어만 주문하시면 택배비 7,000원 추가됩니다. 요것은 한 상자에 30마리짜리라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른 생선하고 하프장으로 주문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연산 민어입니다. 손질해갖고 소금간 해갖고 말렸으니까 받으시면은 약한 불에서 굽거나 또 조림으로 드시면 돼요. 요것은 지금 보시면 55cm, 60cm 왔다갔다 하고요. 그리고 요것은 40, 한 7, 8cm, 50cm 왔다갔다 합니다. 요거 크기 차이 있어요.